저희 세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혹시 어느이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느이는 어느인데 조금 달라요. 우리 전혜숙 의원은 저한테 오라버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말만 오라버니라 그러지 실제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남동생 다루듯이 어떤 땐 신경질 내고 일 시키고 닥달하고 간혹 때려요 또. 그런 식으로 이 양반 직업이 국회 내에서는 직업이 위원장입니다. 저는 4선 국회의원 하면서 위원장은 딱 농수산위원장 한 번 했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행정안전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미세먼지 특별위원장. 근데 그 위원장들을 잘했어요. 그 수법이 뭔가 했더니 때리고 닥달하고 설득하고 오라버니라고 했다가 심부름시키고 그런 걸 다 합쳐서 추진력이라고 불러요. 그 추진력으로 여성가족위원장 하면서는 미투 법안 23건을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장 시절에는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심했던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지방재정 분권 법안 모두 원만하게 처리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제가 간혹 얻어만지면서도 전혜숙 의원하고는 잘 소통하는 이유가 그 추진력 때문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심전심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낙연 마음이 전혜숙 마음이다. 그것이 이심전심입니다. 우리 고민정 후보는 저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꼭 막내 누이 동생처럼 뭔가 도와주고 싶은, 뭔가 보살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고민정 후보, 전혜숙 후보 두 분 모두 국회 보내주시고 위대한 종로 구민께서 저 또한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우리 셋이 오손도손 남매처럼 서로 협력하며 모든 일 잘하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의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계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교과서다 이러는데 어찌하여 야당은 그것을 폭주라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야당 말대로 폭주를 견제하면 코로나 대처를 지금보다 더 물렁물렁하게 하라 그 말인가요? 느슨하게 하라 그 말인가요? 흐지부지하라 그 말인가요? 천천히 하라 그 말인가요? 이 병의 퇴치와 국민의 고통을 완화해 드리는 일을 살살 하라 그 말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세계가 인정하는 것만큼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필요한 적정 속도로 추행할 예정이니 적정 속도 추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의석을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십사 저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폭주했다면 세계가 이렇게 칭찬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폭주하는 나라를 뭐하려고 세계가 모범이다, 모범국가다, 교과서다 그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적정 속도로 가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의석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전혜숙, 전혜숙 고민정 이런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광진에 여러분과 함께 오래도록 살 사람,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애환을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고충을 덜고 여러분과 기쁨을 나눌 사람,
새로 시작해 보시면 어떠합니까? 고민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류정치는 어떻게 만드는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류정치인 뽑아주시면 됩니다. 인류정치인은 어떻게 뽑는가? 그것도 간단합니다. 싸울 준비부터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욕심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정치인 뽑아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전해숙 의원처럼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 뽑는 것, 그것이 인류 정치를 만드는 길입니다. 고민정 후보처럼 세상을 반듯하게 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는, 그것이 바로 인류 정치를 만드는 길입니다. 잠깐만 천천히